안녕하세요. 명태한 체원장입니다. 15 셀프 치료 2개월 프로그램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그런 방법으로도 15 호전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끝판왕 솔루션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원래는 15의 의학적 치료법이라고 하면 핵심은 항생제입니다. 디팍시민, 노르믹스 없이는 15 치료를 말할 수 없다. 어느 책에 나와 있는 핵심 문구인데요. 그런데 항생제를 이용한 재균요법이 15 치료의 전부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유당호흡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15 환자의 재균요법 성공률이 약 80에서 85%라고 합니다. 항생제 요법 후에도 여전히 15 양성인 경우는 11% 가량이고요. 그런데 항생제 복용 후에 장 증상이 개선되었냐고 물었는데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66%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소장의 균을 다 죽였다고 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고 15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세균 말고도 더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증상 개선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재균요법에서 식이요법을 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포드맵의 저렉틴 식이요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항생제를 끊으면 재발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제4의 대안이 필요한데요. 저는 당연히 음식을 잠깐 안 먹는 것만으로는 15가 낫지 않는다. 다시 먹기 시작하면 어차피 재발할 것이고, 명치한 알러지 치료로 세균에 대한 신체 방어력을 강화하고, 세균을 나쁜 위치에서 과정식하게 만드는 신체 환경 전체를 다잡는 게 제대로 된 치료법이다. 이렇게 말하던 중입니다. 명치한 체원장만의 15 치료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그렇지만, 원래 근본적인 것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볼 만하다 싶거나 약으로 쉽게 된다 할것 같으면 제 말이 귀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의학적인 방식의 셀프 치료법을 무료로 다 공개합니다.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선에서 다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으면 너무 좋은 거고요. 그게 잘안 먹히더라도 명치한 알러지 치료라는 또 다른 방식을 염두에 두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공개하는 셀프 치료법 마지막 끝판왕이 있으니 바로 엘레멘탈 다이어트입니다. 저포드맵 식이요법에서 좀더 강화된 방식이죠. 엘레멘탈 다이어트를 한국말로 하면 성분 영양식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대신에 아미노산, 지질, 당질로 영양 성분이 쪼개진 상태로 먹는 겁니다. 이미 다 분해된 상태니까 소화 과정이 필요 없고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겠죠. 밥을 안 먹어도 되니 소화기를 쉬게 해서 염증을 줄이고 음식이 소화기를 자극하는 것을 막아주니 알러지나 자가 면역 반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의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 만성췌장염, 호산구성 식도염, 셀리악병, 관절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방사선 장염, 그리고 영양 보충이 필요한 거식증이나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분 등, 그리고 기타 위 손상과 수술로 흡수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적용하던 영양 관리법이었는데요. 미국의 닥터 피멘텔이 처음으로 15 질환에도 엘레멘탈 다이어트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분 영양식은 딱히 소화할 게 없고 소장 상부에서 빠르게 다 흡수돼 버리니 소장 하부로 통과하는 찌꺼기가 전혀 없어서 저포드맵 식단보다 세균을 굶겨 죽이는데 훨씬 탁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꽤나 의미가 있어서 엘레멘탈 다이어트로 최대 150ppm 가량의 가스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더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나 천연항생제 요법에 실패했다거나 일반적인 저포드맵에서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엘레멘탈 다이어트를 적용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엘레멘탈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성분 영양식만 드시면 됩니다.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임의로 복용 중이던 영양제나 건강지능식품은 다 끊습니다. 그러나 처방받은 약물은 계속 복용하셔야 하고요. 항생제나 천연항생제는 엘레멘탈 다이어트와 병행을 하면 안 됩니다. 엘레멘탈 다이어트를 하는 도중에는 소장에 증식한 세균이 계속 복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확실히 굶겨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생제는 세균의 DNA 복제를 억제하여 동면 상태에 빠뜨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엘레멘탈 다이어트의 성공률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생제나 천연항생제를 쓰면서 엘레멘탈 다이어트를 동시에 하는 것은 돈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꼭 주치의의 조언을 무시하는 환자분들이 계시죠. 너무 절박한 분들인데요. 계속 뭔가를 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 천연항생제를 같이 먹는 것은 괜찮지 않냐고들 물어보시는데요. 베르베린도 메자나무의 추출물입니다. 식물의 섬유질을 포함하며 복합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쭉 통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장의 세균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런 것을 식단에 아예 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중이잖아요. 그래서 천연항생제가 아무리 좋아도 엘레멘탈 다이어트의 전략과는 방향이 전혀 맞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레멘탈 다이어트, 뭐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존에도 엘레멘탈 다이어트의 상품으로 나와 있는 공장식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파우더를 그냥 물에 타서 먹는 겁니다. 2주 동안 내내 이 쉐이크를 먹고 15일차쯤에 유당 부하 호흡 테스트를 실시해 봅니다.
이 호흡 테스트를 할수 있는 방법도 제가 다음번에 영상으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 차에도 여전히 호흡 테스트에서 15가 양성이라면 엘레멘탈 다이어트를 일주일간 더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일째 되는 날에 다시 호흡 테스트를 해보고 엘레멘탈 다이어트를 종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방적인 수준의 저포드맵 식단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혹시 갑자기 저포드맵으로 돌아가기가 힘드신 경우에는 엘레멘탈 쉐이크를 먹으면서 조금씩 저포드맵을 먹는 것으로 비율이 반반이 될 때까지 천천히 저포드맵 식단의 분량을 늘립니다. 이 단계를 위한 조제 분유도 나와 있습니다. MCT 오일이나 유청을 포함하는 정도의 파우더죠. 완전히 분해된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식보다는 더 소화하기가 쉽고요. 저포드맵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게 결론이 어쨌든 파우더만 사서 물에 타서 먹으면 된다는 말이 아닌가요? 그쵸? 엘레멘탈 다이어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엘레멘탈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당뇨 환자분들인데요. 엘레멘탈 다이어트에는 당 성분이 65%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흡수되는 당의 형태로 섭취할 경우에 혈당이 확 올라가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저질환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맛이 없습니다. 저포드맵을 아무리 먹을 게 없네 그렇게 해도 그건 음식이잖아요. 음식이 맛이 있을까요? 아니면 필수 아미노산에 지방산에 글리세라이드를 넣은 파우더가 맛이 있을까요? 식품 첨가물을 좀 넣으면 딸기맛, 오렌지맛, 감칠맛이라도 나겠는데요. 첨가물이나 감미료 그런 게 보통 15에 안 좋다고 제가 이미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맛 좋은 쉐이크를 드시는 게 아마도 엘레멘탈 다이어트라는 목적에는 위배가 될 거고요. 목적에 충실하자니 맛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엘레멘탈 다이어트는 시중에 넘쳐나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용 파우더, 디톡스용 파우더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것은 단백질이나 복합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레멘탈 다이어트를 하려면 단백질이나 복합탄수화물이 아니라 아미노산, 단당류, 짧은 사슬, 지방산들을 섭취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중환자용의 파우더이기 때문에 아마 다이어트용 파우더랑 비교하면 가격이 많이 비쌀 겁니다. 어쨌든 3주 내내 영양 쉐이크만 먹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뭘 좀 씹고 싶다, 후룩후룩 마시는 게 지긋지긋하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맛이 없는 그 맛을 참아가면서 먹을 때의 팁을 드리자면 좀 차갑게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얼음을 섞거나 갈아서 스무디처럼 먹으면 역겨운 느낌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메스꺼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15 환자분들은 원래 아주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중간중간에 물도 좀 마셔줘야 하고요. 이런 쉐이크를 걷어치워버리고 맛있는 걸 좀 씹어보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엘레멘탈 다이어트로도 효과가 없다면 그때는 정말 명쾌한 알러지 치료 외에는 제가 생각할 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5 환자분들 중에 아파서 못 드시다가 보니 급격하게 살이 빠진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엘레멘탈 다이어트는 기본적으로 고영양 식이요법이고 빠르게 100% 흡수되기 때문에 체중 증량에 좋은 방식이라서 체중이 좀 늘 수가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엘레멘탈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 이게 좋아지는 중인지 나이 안 맞아 생기는 증상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초반에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것이 복부 경련입니다. 꾸룩꾸룩 소리가 나면서 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장이 움직이는 연동운동은 장내의 세균을 밀어내리는 것으로서 15에 유리한 작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설사나 잔변감이나 가스가 발생하고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소장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과증식한 경우에 엘레멘탈 다이어트는 하부 소화관에서 음식을 효과적으로 굶겨서 세균과 곰팡이를 대량으로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통, 현기증, 두드러기나 간지러움증, 여드름, 메스꺼움 및 피로를 포함한 일시적인 다이오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보통 엘레멘탈 다이어트를 들어가고 나서 한 며칠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기간이 지나가고 서서히 증상이 가라앉고 호전되면 좋겠다고 저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장 기능이 저하되고 배변의 수가 줄어들 겁니다. 이 증상이 변비라고 보이겠지만 변비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먹었는데 잔여 배설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병적인 문제로 보겠지만 우리는 소장 아래로 음식 찌꺼기가 내려가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먹을 것을 조절했습니다. 장을 쉬게 만들고 세균을 굶겨 죽이려는 작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비를 어떻게 하냐 걱정하시겠지만 상황을 아는 의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되는 경우에는 비타민C 파우더나 마그네슘을 조금 더 먹어주면 완화제 역할을 하면서 컨디션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먹고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10분 영상으로 엘레멘탈 다이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엘레멘탈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이 생기셨다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엘레멘탈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인 노하우라든가 사서 먹는 공장식 제품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본인 몸에 맞는 재료를 찾아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셀프 레시피 등등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관심이 없으시면 말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